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 시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산물을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면서 가격도 어종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수산물 시장. 제철을 맞은 참조기와 갈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산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목포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자주 찾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좌판에 파리만 날릴 뿐 물건값을 물어보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일 때문에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젓가락을 하나 사고 먹어보고 자주는 안 와요. 손님 대신 시장을 찾는 것은 택배 차량. 코로나19 이후 매출의 80%가 배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거의 한 100%에서 한 2, 3%는 차지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 20%도 차지 안 하거든요. 식당보다는 배달 음식이 함께 모여 밥을 먹기보다는 택배 선물이 자연스러워진 요즘 수산물 가격은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갈치의 경우 반찬으로 주로 소비되는 작은 갈치는 값이 떨어졌는데 중갈치 이상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중갈치의 선물용 배달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갈치 몸값은 식당 물가에서도 금방 느껴집니다. 산지 인근 식당인데도 4인 기준 갈치조림이 7만 원입니다. 목포에서 직판장에서 직접 가져오는데도 그 갈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 마리에 4만 원씩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만 원을 더 올렸어요. 문제는 수온과 조류 변화로 최근 입판장으로 들어오는 갈치 대부분이 작은 크기의 풀치 위주라는 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풍을 맞은 참조기도 식당 소비가 줄면서 크기에 관계없이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조기하고 갈치가 많이 잡히는데요. 지금 잡히는 양은 좀 많다고는 하는데 너무 크기가 좀 씨알이 작년에 비교해서 너무 잘라졌습니다. 뭐 조류의 영향도 있지만은 해수 온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전남 대표 특산물 홍어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조사 행사상에 빠지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별미로 인기가 높았지만 두부류 소비가 모두 줄었습니다. 직접 가서 조문하지는 못하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안 가니까 홍어를 안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다섯, 여섯 개, 뭐 일곱 개 이렇게 샀다고 하면 지금은 한 개? 많이 잡혀도 소비 부진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 패턴에 따라 그리고 어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수산물 가격.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수산물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